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4년 2월 4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또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단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받은 축복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도우가 되도록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를 자주 쓰시나요? 내가 사랑을 말하면 왠지 불편한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은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녀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또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합니다. 약간 어색하신가요? 네,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좀 힘드시겠죠. 2월 사랑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를 다녀오면서 출발서부터 오는 비행기까지 밤비행기를 탔는데요. 미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필리핀, 또 필리핀에서 한국, 다시 캄보디아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모든 비행기가 밤비행기였습니다. 밤비행기 타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요, 밤비행기를 타면 시간도 벌 수 있고 정말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구름도 보고 달도 보고 하늘 아래 동네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설교도 쓰고 그래서 밤비행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GPS를 보면서 날아가는 하늘길이, 비행기가 가는 하늘길이 너무도 신기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그 시간이 아름다워서 그렇게 힘들 줄 모르고 타고 다녔는데요. 특히 밤하늘이 새벽으로 변하는 그 한 줄기 빛을 보면 정말로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추라해 보세요. 그리고 비행기 아래로 펼쳐지는 푹신한 솜방석 같은 구름도 정말 아름답고요. 구름도 여러 층이에요. 비행기 위에도 구름층이 있고 비행기 밑으로도 구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나르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이 열리면서 눈알에 보이는 눈 덮인 산들, 그리고 작은 개미처럼 기어가는 자동차들, 골마다, 매마다, 산마다, 강마다 하느님의 창조는 정말로 어마어마하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산이네, 그냥 하늘이네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네, 옆에 분이 어떻게 보이세요? 아름답게 보이세요? 아름답게 보이시지 않으시면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꼬이셔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커피를 가지고 온 승무원이 저한테 물어요.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밖에 그렇게 볼 게 많이 있어요? 아마 이상했나 보죠?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Yep, God's creation is enormously beautiful.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커피를 들고 마시는 제 손등에 새벽 빗줄기가 비추는 겁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이 없다면, 내 손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끔찍하지요? 내 손이 세상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입도 감사했고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냥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미래 때문에 걱정하면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인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날 이런 생각을 줄곧 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떠세요?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겠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테니까요. 사랑이 없다면 선교도 복음전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없을 것이고요. 사랑이 없다면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사랑 때문에 좌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삶이 사막 같고 어둡고 비참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소망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계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할 때 살아야 할 동기도 생기고요. 사랑할 때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사랑할 때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구하기에 엄마가 희생한 그 사건인데요. 함께 보시죠.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친 의정부 아파트 화재. 24살 미혼모 남희경 씨는 당시 불길 속에서 구조된 주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품에 안은 아들만은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가 쪽에 아기랑 엄마랑 있었대요. 근데 그 당시 엄마는 호흡이랑 의식은 있었고 많이 힘들다고 아프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걸어 나오셨대요. 어린 아들은 엄마가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준 덕에 큰 상처 없이 화마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나 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병원에서 2주 동안 사투를 벌였지만 어젯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릴 적 고아가 된 나 씨는 한때 입양됐지만 다시 홀몸이 됐고 미혼모로 아들을 혼자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 소식이 전해진 뒤 나 씨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가 이어졌지만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돌봐줄 일가 친척 한 명 없는 어린이는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거센 불길을 뜨거운 모성애로 막아낸 엄마는 홀로 남겨진 어린 아들에 대한 태상 같은 걱정을 아는 채 한마는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이야기는 살 수 있었고 엄마는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월 사랑의 달 맞이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서신을 대할 때마다 아, 사랑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요한서신은 사랑을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간결하게 아주 아름답게 설명한 성경이 요한서신인데요. 요한서신은 막연하게 책상 앞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 충만할 때 기쁨에 넘쳐 읊은 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이 가난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큰 어려움과 핍박을 겪고 난 후에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에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큰 고통과 갈등 가운데 쓰여진 글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이 서신을 대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랑에 대해 생각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 제 머리를 때렸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몸이 편하지 않잖아요.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더 근육도 힘들었고요. 많은 통증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난 여기까지 와야 할까? 왜 이렇게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말씀을 전해야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라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 되잖아요. 성질 나는 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에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시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니까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것 아닙니다. 몸에 뵈면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옆에 사람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4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더 설명이 필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시라는 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상에 죽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화목제라는 원어 힐라스모스는 유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peace offering,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불붙은 진노를 누그러지게 하는 제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최근 한 동영상을 대했습니다. 정말로 가슴 찡한 동영상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One day, a little girl asked her 어느 날 아빠에게 작은 소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15살 생일 때 아빠 나한테 뭐 줄 거야? 아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딸아, 아직 그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생각해 볼게. 시간은 흘러갔고 바로 딸의 15살 생일이 되기 바로 직전 딸이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 급하게 실려갔지만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그 딸은 심장이 나빴었고 그리고 죽을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When she was lying in the hospital bed, she said softly, 병원 침상에 누우면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의사들이 내가 죽는데? 아빠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너는 살 거야. 다시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아빠는 말하기를 나는 알아.
아빠니까 알기 때문이야.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방에 놓여진 한 편지를 발견합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는 의미 있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몇 년 전에 네가 나한테 물어봤지. 15살 생일 때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때는 내가 무엇을 줄지는 몰랐어. 그러나 너를 위한 나의 선물은 나의 heart, 내 심장이었단다. 형제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을 한 행동입니다. 네, 가슴이 찡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함께 영광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저희들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며 이 받은 사랑과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신음하며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들어본 모든 의료진들과 전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